이야기는 시든 개망초 애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たち 초해와 바스터즈나. 응? 으아! 그들만의 기지에서 평화로이 시간을 보내는 어린 아이들. 신탄테사. 어? 렌마의 것도 스키 난데쇼? 다. 예예. 다리가 겁나 베스. 잘 울기만 했던 멘마의 의연한 모습에 당황하며 비밀기지를 뛰쳐나와 집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그것이 멘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것을 진타는 모르고 있었죠. 그로부터 몇 년 후 초평화 버스터즈는 멘마의 사고에 의해 점점 와해가 되었고 제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타는 멘마의 사고로 학교도 가지 않고 웃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눈앞에 멘마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스트레스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보이는 환각이라고 생각했지만 멘마의 생생한 모습에 유령이란 것을 깨닫고 유령의 모습을 한 멘마는 진타에게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찾아오는 나루코, 그녀는 멘마의 사고 이후에도 진타에게 조금씩 접촉을 하지만 진타는 마음의 문을 꼭 닫았기 때문에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멘마는 그런 그들을 보며 자신은 무언가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멘마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었고 다시 옛날처럼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고만 말할 뿐이었죠. 그리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멘마의 위험을 보고 옛날 일을 떠올린 진타는 몸을 던집니다. 진타! 어? 진타, 멘마짱. 하지만 유령인 멘마가 다칠 일은 없었죠. 진타? 그리고 화해라도 하란 듯 그곳에서 옛 친구인 아츠모와 치리코를 만나게 되죠. 멘마는 옛 친구들과의 재회를 반가워하지만 변해버린 그들에게 속상해합니다. 진타는 멘마에게 같이 있으면 싫은 일들이 떠오르니 어디론가 가버리라고 하지만 갈 곳이 없는 멘마가 걱정되어 다시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릴 적 추억의 장소, 그들의 비밀기지였는데요. 그곳에는 5년 전과 다르게 성장한 테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치도에게 자신에겐 멘마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반신반의였었죠. 그 시각 멘마는 우연히 이전 자신의 동료들을 찾게 되는데 자신의 죽음 이후 모두의 사이가 나빠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 곳이 없었던 멘마는 다시 진타에게 돌아오고 그가 자신이 좋아했던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며 미움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타는 멘마의 부탁이란 것이 멘마가 살았을 때 좋아했던 게임 캐릭터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서먹하지만 같은 게임을 가지고 있었던 나루코를 찾아가게 되고 어릴 적처럼 같은 시간을 공유하며 기뻐합니다. 멘마가 원하는 것은 게임 캐릭터는 아니었지만 이전처럼 사이가 좋아지는 친구들을 보며 기뻐하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대치도는 비밀기지 근처에서 멘마를 닮은 유령을 목격합니다. 어? 그것을 진타에게 이야기하지만 진타는 멘마 유령이 자신의 집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죠. 그래서 멘마 유령을 찾기 위해 택시도가 모두를 비밀기지로 모으는데요. 그곳에는 모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모두가 모였죠. 뒤늦게 도착한 아츠무는 이제 와서 멘마를 찾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두가 찾던 멘마 유령은 아츠무였고 있을 리 없는 여자친구의 선물이나 옷을 사고 있던 그가 가장 멘마를 잊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방법은 달랐지만 자신만의 멘마를 지켜왔고 잊지 못했죠. 멘마는 자신을 잊지 못한 아츠무에게 둘밖에 모르는 비밀을 이야기해주며 멘마 유령을 가장 믿지 못한 아츠무를 위로해줍니다. 둘만의 비밀은 멘마가 사고를 당하는 날 아츠무가 멘마에게 고백을 하는데 멘마가 당황하며 진타에게 달려간 것이었죠. 비밀기지에서 돌아온 그들은 여러가지 감정이 뒤섞인 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치도가 멘마 유령이 정말 있는 것이라면 성불시켜주는 것이 어떻냐고 하지만 멘마는 아직 서먹한 그들을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멘마의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어머니로부터 멘마의 일기장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 멘마는 불꽃놀이를 하고 싶어 했지만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그 내용이 일기에 적혀있어 그들은 멘마의 부탁이 불꽃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멘마가 하고 싶어 했었던 불꽃놀이를 하려고 하지만 멘마가 원했던 것은 큰 폭죽이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모두가 알바로 돈을 모아 폭죽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그들을 보고 멘마는 성보를 결심했죠.
그리고 도니모의 폭죽을 만들려고 하지만 멘마의 부모님으로부터 반대의 의견이 있는 것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멘마의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멘마의 어머니는 멘마의 친구들만 훌쩍 커버린 모습을 보고 자신의 딸을 그렇게 만든 그들을 원망하고 있었죠. 그리고 폭죽 또한 멘마를 구실로 자신들만 재미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진타는 멘마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폭죽을 만드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멘마의 유령을 믿지 않고 있었고 폭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멘마를 잊지 못한 진타가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그들이 싸우고 있을 때 그곳에 멘마가 오게 됩니다. 멘마... 오마이! 맞다! 그들은 진타에게 이제 그런 농담은 그만하라고 하지만 멘마는 자신의 일기장에 글을 써서 그들에게 자신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겐카와 진짜 다메데스 초 헤와 바스타즈와 이츠모 나카요시데. 그렇게 그들은 진타의 말을 믿게 되었고 다시 한 자리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불꽃놀이로 멘마를 성불시키는 것을 모두 동의하였죠. 멘마의 존재를 가장 강력하게 부정했었던 아츠모가 멘마의 부모님을 만났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장난이 아닌 진심이란 것을 전해 허락을 받습니다. 그렇게 불꽃놀이의 준비가 점점 진행되어 가고 폭죽을 쏘아올리기 전날 아츠모가 멘마의 모든 미련을 없애주기 위해 그날을 재현해보자고 합니다. 에? 진탄테사 야메라! 멘마노고도 스키 난데쇼 오마에라 스키다 오레와 멘마가 そこで 逃げたら 同じこと 난도 진탄 멘마와 코에모 나그 ただ 포로포로토 나이테이타. 그렇게 멘마는 그날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흘렸고 그날 멈췄던 그들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불꽃놀이 당일 모두는 멘마를 떠나보내야 하는 아쉬운 마음을 숨기고 있었는데요. 하나비 불꽃놀이와 함께 성불했어야 할 멘마가 아직 그곳에 남아있었습니다. 진타는 집에 멘마를 두고 친구들과 다시 만났죠. 그들이 다시 모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불꽃놀이를 했지만 멘마가 성불하지 않은 게 그 이유였죠. 그리고 하나둘 입을 여는데 멘마를 성불시키는 목적은 같았지만 의도는 저마다였습니다. 나루코는 진타를 좋아했기 때문에 연적인 멘마가 성불하길 바랬고 아츠모는 멘마가 자신의 앞이 아닌 진타의 앞에 나타난 질투심, 지리코는 그런 아츠모를 좋아하고 있었고 대치도는 멘마를 죽게 놔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멘마의 성불에 불순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덜어놓으며 서로에게 쌓였던 감정들을 말할수록 친구들과의 갈등은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름이 아닌 어릴 적 별명으로 서로를 부를 때 멘마는 점점 형체를 잃어가며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모두 화해하였고 멘마를 한 번 더 만나기 위해 기지에서 다시 모이기로 합니다. 다노무세 리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진타는 사라져가고 있는 멘마를 발견하고 머지않음을 직감하며 멘마를 들쳐업고 기지로 향합니다. 기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진타에게도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였고 멘마! 어, 진타! どうしたの? 그 작은 목소리마저도 더욱 희미해져갔습니다. 멘마는 자신을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숨바꼭질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찾게 만드는데요. 그때 마지막 남은 힘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써주었죠.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멘마의 편지를 받은 그들은 멘마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편지를 받음으로써 멘마가 자신들을 화해시켜주기 위해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았죠. 今度は 잔도 오카레 되기다요. 카쿠렌보 난다로? 나따라 오마에 미츠케라기야 오아레네다로. 멘마. 願い叶えてくれてありがとな。大好きだ。멘마.